야, 그렇다. 우와. 아, 정말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좋네요. 오늘 한번 재밌게 즐겁게 하룻밤 즐기고 가겠습니다.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아까 첫 번째 장소는 참 좋은데 유속이 너무 셉니다. 찌가 착수 쭉 갑니다. 아,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다른 포인트로 왔습니다. 와, 현재 지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. 과연 이 늦은 시간이지만 물이 가득 차있는 이곳 수로에서 오늘 어떤 낚시를 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. 못 잡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같이 렛츠고 촤! 자, 오늘의 떡밥입니다. 일단 요 진어분 있죠. 진어분, 진어분을 살살살살, 이 향보리 여기 살살살살, 도깨비밥 살살살살, 어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좋고요. 걔는 이유는 유속이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이기면서 바닥에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서. 잘 안 쓰는데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옥무침 딸기 살살살살 요렇게. 자, 지금 저는 지렁이가 없습니다. 이 흙탕물일 때는 지렁이가 진짜 괜찮은데 지렁이가 없는 관계로 요 동물성 글루텐을 대신하겠습니다. 비율은 대략적으로 한 3대 1 정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. 오, 지금 하나 뭐 물었습니다. 오. 이야. 우와, 안전벨트까지 딱 하고. 우와, 한 마리 나왔다. 아, 색깔 좋습니다. 살아있네요. 아, 나이스. 개척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개척 한번. 자, 힘이. 살아있네. 와, 이야, 월척이 안 된다. 딱 9치입니다. 딱 9치. 아유, 피가. 아이고, 피. 피는 좀 닦고. 자, 딱 9치. 딱 27입니다. 자, 보시죠. 딱 27. 아, 딱 9치. 턱걸이 9치다. 이야, 좋다. 오, 찔찔찔. 자, 우와, 우와, 뭐가 이거? 우, 으차, 야, 자, 한 수 또 나왔습니다. 이야, 요놈 요거 8치급 정도 되겠네요. 아, 되려나? 한번 쳐보자. 우와, 야, 힘이. 예, 알았어, 알았어. 다다다다다. 이거 힘 좋다. 야, 8치 안 된다. 나는 여자들이라 하는 거고. 노인 불러. 노인 불러. 아니요. 와. Nope. 이거 100%인 거다. 와, 방금 쳤는데 비늘이 이만한 게
와. 아, 비늘 깜놀. 와, 비늘이 제 엄지 손톱만 합니다. 와. 우와. 오, 뭐야. 오, 야. 오씨. 야. 자. 하나, 둘, 셋. 우짜. 자. 한 수 올라왔습니다. 아. 이쁜 녀석 하나 올라왔습니다. 이야, 멋지네요. 야, 그렇다. 우와. 자, 자, 이야. 좋다. 이야. 자, 또 한 수 나왔습니다. 아홉 시크. 이야, 좋습니다. 크으, 나이스. 자. 와, 힘이 너무 좋다. 힘이 너무 좋아. 자. 헤헤헤. 야. 27이 안 된다. 꽉 찬 8시. 아, 좋네. 안 나오네, 아침에. 자, 이제 철수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은, 오전 7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아, 이곳이 원래 수심이 얕은 곳인데, 흙물이 내려오면서, 수심이 40에서 50cm 정도 더 올라와 버렸어요. 그래서 낚시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시, 8시, 9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척이 안 나왔습니다. 아, 즐거운 낚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척이 안 나와서 아쉬운 마음도 그만큼 크네요.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여기 지금 유속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 보시면 야, 정말 물이 유속이 좀 멈추고 난 후에 이곳에서 한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그때는 월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마 한 길어봐야 뭐 한 2주 안에 한번 더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풀고 내려가면 됩니다. 자, 오늘 조감만. 우와. 짜잔. 짠짠, 짠짠, 짠짠. 자, 오늘의 조갑니다. 자, 7치 두 마리, 8치 한 마리, 9치 한 마리. 보기에는 월척 같죠? 자, 대략적인 사이즈입니다. 대략적인 사이즈. 아, 아쉽다. 아, 9층 안 됐나? 아, 딱 9층이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자. 아, 이쁘다.
방생하겠습니다. 자, 출발. 오케이. 다음 타자. 출발. 오케이. 다음 타자. 출발. 오케이. 마지막. 마지막 친구는, 어이구, 끝판에.